올 한해 코로나19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진 것과 달리 인천은 하늘길과 바닷길에서 기록적인 물동량을 달성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선 최초로 항공화물 300만 톤을 돌파했고 인천항에선 5년 연속 300만 TEU를 달성했습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항공 여객이 80% 넘게 감소하며 심각한 위기를 맞은 항공산업. 국내 항공사들은 유유 여객기를 화물 기록에 조회, 화물 운송을 늘리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여객기가 운항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반 비용을 절감하고 수출이 화물 운송으로 국내 기업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객기를 화물 전용기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인천공항은 개항 20년 만에 누적 항공화물 5천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최초로 연간 항공화물 물동량이 300만 톤을 넘어섰는데 전 세계 공항 가운데 역대 두 번째 기록입니다. 4차 산업 신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스마트 화물 터미널 구축을 적극 준비하는 등 새로운 20년의 도약을 충실히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물동량 증가는 하늘길뿐만 아니라 바닷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5년 연속 300만 TEU를 달성한 것.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중국 주요 항만의 정체,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등의 악조건 속에서 이뤄낸 것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략 화물, 콜드체인 화물 등 고부가가치 화물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물동량 확대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송도 K바이오랩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전략 화물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를 신규 항로 개설을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로 신규 물동량을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미래형 공항과 항만으로 업그레이드되며 국내 수출입 기업들의 든든한 발이 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